유전자가 다 틀려요. 진짜. 우리 사람 하면 다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쌀 하면 다 같은 쌀인가요? 아니에요. 백진주 쌀의 특징. 찰지고 부드럽고 쌀알이 동글동글하다. 그래서 백진주 쌀로 밥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쌀알이 작지만 동글동글해서 입에 혀에서 이렇게 씹을 때그 부드러움이 더하는 거예요. 우리 쌀은요, 입소문으로 번지는 내가 밥을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백진주 쌀로 밥을 했는데, 야, 옛날에 먹어봤던 그런 맛이 아니야. 이건 진짜 밥의 신세계야. 신세계예요. 왜냐? 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탁 넣었을 때그 밥의 부드러움이 탁 느껴져요.